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이 2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만 4천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314.9% 급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2019년 7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일본의 규제 조치로 불매운동이 일며 감소세를 보이던 일본의 맥주 수입액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수출 규제 조치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진 않았습니다.